이런 날에는 특별한 쌀국수 한 그릇 부쳤습니다. 아 진짜 자 이거 봐 어떠세요? 이렇게 맑고 푸른 바다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뛰어들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멋진 곳일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예,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타이완 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은 야시장이죠. 세상 맛있는 음식이 다 모였습니다. 50년 전통의 굴전, 70년 역사의 동파육, 환상적인 맛입니다. Oh, Taiwan. I love it. 미식 천국에 사는 행복한 사람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생각보다 참 가까운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2시간 남짓이면 태평양 서쪽에 자리한 타이완에 닿을 수 있으니까요. 저의 첫 여정은 타이베이에서 비행기로 40분 거리에 있는 아시아의 하와이, 펑우제도입니다. 64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펑우제도. 구불구불 이어지는 해안선의 물고비가 특히 아름다운 곳이죠. 펑우의 남쪽 끝 치메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펑우가 거느린 여러 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섬이죠. 치메이 섬에 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있답니다. 펑우를 소개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소랍니다. 바로 바닷가를 수놓은 더블 하트 쌍심석호입니다. 와 진짜 하트 모양이 두 개가 있네요. 我们就利用这个双金石物哈来做让鱼群啊自然而然的啊进来能够把捕捞啊像在这个时候哈东北季风啊澎湖东北季风吹起啊浪大那个渔船没办法外出没办法出海捕鱼。 위에서 볼 땐 몰랐는데 내려가 보니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석호는 돌담으로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일종의 물고기 덫인데요. 그 돌담이 우연히 두 개의 하트 모양이 되면서 쌍심석호라는 이름을 얻었답니다. 아 진짜 크기가 이만하구나. 就是有些的话，鱼的话，会捕捞到1000多斤。早期哈，就渔获量比较多。
他们有些是轮流守护，然后会分享给村民，然后一些业主的话，当然他的储户会比较多，然后跟村民分享这样。 이제 보니 섬 사람들을 먹여 살린 고마운 석호네요. 쌍심 석호의 아름다운 풍경은 살아남기 위해 애쓰던 섬 사람들의 땀방울로 쌓아올린 것이었죠. 니나오. 펑우에 오면 꼭 이 음식을 먹어봐야 한답니다. 현지인들의 맛집이자 관광객이 필수 코스라는데 저도 안 먹으면 섭섭하죠. 여기서 어떤 게 제일 맛있나요? 你要只要纯小馆，或是纯丝瓜、海菜都很好吃啊。啊，你要不然你就是吃一个小馆丝瓜、海菜，三样都加一起也可以。 아, 그러면 저는 샤오간 국수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건 한치 국수입니다. 제주 속담에 한치가 쌀밥이면 오징어는 보리밥이라는 말이 있죠. 한치는 오징어보다 부드럽고 감칠맛이 풍부해 국물 맛을 시원하게 해준답니다. 한치 육수에 어울리는 건 시처럼 간 미엔시엔 국수인데요. 면이 가늘어야 육수가 골고루 배어 맛이 더 좋다고 하네요. 아, 국물이 어찌나 맑고 깨끗한지 젓가락을 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와, 면이 굉장히 얇고 맑은 국물에 이렇게 샤오깐이 여러 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아, 국물이 아주 시원합니다. 담백하고 깨끗하고. 국수를 입에 넣는 순간 그때부터는 제 의지대로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그야말로 폭풍 흡입을 했네요. 现在就是还有仙人，我们前面有山，有那边有种那个仙人掌，你要看吗？ 아, 谢谢, 谢谢. 난데없이 선인장을 보여주신다길래 따라 나서긴 했는데요. 초원 위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선인장이 아주 장관입니다. 선인장 밭에 오는데 걸음걸이는 왜 이렇게 빠르신지 제가 따라가기 바쁘더라고요. 천연장. 언제부터 펑우에 선인장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섬 주민은 없지만 여기 선인장이 특별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죠. 只有澎湖，你说可以看漂亮啊，那是台湾那种，它是没有在结果的。澎湖这个是会结果的，所以它这个可以吃，有结果就可以吃。这个就可以采了，这个有刺要小心。 익숙한 손놀림으로 선인장 열매를 까서 보여주시는데요. 껍질을 벗기자 붉은 속살이 드러납니다. 맛은 어떨까요? 有籽，还有籽，可以吞下去，也可以吐出来。 아, 정말. 这个不可以吃。 약간 저는 처음 먹었는데 새콤달콤한 것 같고
정말 이 색깔하고 딱 비슷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吃下去以后，这个舌头就开始吃了啊！吃下去以后，嘴巴红红的，好像是在擦口红，很漂亮哦。 먹을 게 변변치 않았던 시절, 펑우의 아이들에게 선인장만한 주전부리도 없었을 겁니다. 선인장 할머니가 일러주신 곳을 찾아가는 길인데요. 아, 그 펑우 시내 선인장으로 만든 팥빙수가 있다고 해서 그 집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우에서 유명한 선인장 빙수집입니다. 니나오. 아. 응? 아, 20년 전 펑우의 한 노점상에서 시작한 선인장 빙수. 맛도 좋지만 화려한 색감 때문에 더욱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 어, 谢谢, 谢谢. 선인장 빙수 위에 팥과 견과류, 선인장 아이스크림까지 얹었네요. 아, 그 선인장 열매의 맛 그대로를 얼려진 느낌의 그 맛이고요. 진머는 타이완 본섬에서 210km, 중국 샤먼에서 10km 거리의 섬입니다. 이런 지리적 위치 때문에 세계 전쟁사 유례 없는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1927년 이후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두 차례 내전이 일어납니다. 1, 2차 국공 내전인데요. 2차 국공내전의 막바지에 패배를 거듭하던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가 최후의 보루로 삼은 곳이 이 진먼이었습니다. 여길 빼앗기면 타이완 본섬 함락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죠. 거지가 마무리 중인 들판, 온통 다 수수밭입니다. 진먼에 수수밭이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수수로 만든 술, 고량주 때문입니다. 1,000L? 1000L라고 합니다. 항아리가. 아. 진먼의 고량주는 전쟁 중에 탄생했답니다. 포탄이 빗발치는 극한 상황에서 병사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독한 술이 필요했던 거죠. 那这高粱酒的话，我们要窖藏这么久的原因，就是因为我们酒，其实我们说有个中文叫做越陈越香。那这越陈越香，一代表说是酒放越久，那个香味非常的香。 술을 처음 만든 것도 군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각 지역의 술 제조 비법을 잘 아는 병사들을 모아 이곳만의 독특한 술을 만들게 한 것이죠. 2015년. 중국과 타이완에
역사적인 정상회담 만찬주였다는 술. 58도 술이라고 합니다. 정말 센데 진짜 마시면 여기 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센 술인 것 같습니다. 진몬의 여행자라면 한 번쯤 들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간판만 봐서는 타이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우육면 가게 같은데요. 이 집의 우육면을 먹기 위해 타이완 본섬은 물론 중국에서도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你是来旅游的？不是来旅游的，来自哪里啊？来自厦门。有在厦门有，但是那你觉得厦门的好在吃的？那肯定是这里啊，料都不一样。真的？牛肉都比较嫩，也比较对。附近是不是？另外别人？别人先上。啊，别人先上。이 우육면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고량주 튀김이를 먹인 소 고량우를 주재료로 쓰기 때문입니다. 곧 진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데 저도 안 먹어볼 수가 없죠. 소의 사태사유가 힘줄로 매콤하게 국물을 낸 우육면은 육수와 고기의 육질에 따라 그 맛이 좌우되는데요. 고량 우육면은 두 가지 모두 월등한 맛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양이 진짜 엄청납니다. 왜 이렇게 큽니다. 이게 부드럽네요. 부드럽고 매스 금방 녹고 이렇게 다시 보니 또 먹고 싶어지네요. 아, 정말 맛있었는데.